북한은 우리 측을 흔들려고도 했습니다. 실제 포탄을 쏜 게 아니라 폭약만 터뜨렸는데 속아 넘어갔다는 겁니다. 우리 군은 폭약도 터뜨렸지만 실제 포탄도 쏘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이 왜 이렇게 기만 전술까지 쓰는지 김충령 기자가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위장복 차림의 북한 군인들이 눈 덮인 밭에 폭약을 붓습니다. 폭파! 130mm 해안포의 포성을 모의한 발파형 폭약을 60회 터뜨리면서 대한민국 군부 깡패 무리들의 반응을 주시하였다. 북한이 지난 6일 폭약 도발에 대해 포성을 흉내낸 발파형 폭약을 터뜨렸는데 우리 군이 속아 넘어갔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실제 폭약은 없었다는 주장에 합참은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지난 6일 북한이 10여 회 폭약을 터뜨린 것은 맞다면서도 비슷한 시간 포탄 60여 발의 비행궤적도 포착했다고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발사한 포탄이 바다에 떨어질 때 발생하는 물기둥까지 모두 관측했다며 북한의 기만 전술과 거짓 선동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형태의 대남 심리전을 이어갈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이 모든 갈등의 원인이 현 정부에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선전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동쪽에서 소리내고 서쪽을 공격하는 성동격서 도발을 일삼는 북한이 해상폭격에 이어 육상 군사분계선 인근에 총격을 가하거나 무인기를 침투시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후방 지역의 원전이나 데이터 센터와 같은 주요 시설에 대한 테러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